청주공항에서 중국으로 가는 아홉 번째 국제선이 취항했습니다. 올해 3년 만에 일본 노선도 부활시킨다는 계획인데 중국 노선과는 달리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전합니다. 이스타항공이 청주에서 중국 저장성 닝보를 오가는 국제선 정기 노선을 취항했습니다. 183석 규모 항공기로 일주일에 세 차례 운항합니다. 닝보는 인구 1천만 명 규모의 항구 도시로 현지에서 한국 관광이 인기가 높아 주로 중국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 확장 공사에 때 맞춰 또 하나의 중국 국제 노선이 추가됐습니다. 청주공항의 여객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청주공항의 그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시설로 개설을 하고. 이 노선이 취항하면서 청주공항 국제 정기 노선은 모두 9개로 늘게 됐습니다. 3년 만에 일본 노선도 재개됩니다. 올여름 일본 홋카이도 전세기를 시작으로 오사카, 도쿄 정기 노선도 추진됩니다. 국내 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인천공항 상품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얼마나 갖추냐가 관건입니다. 중국 동남아 쪽 노선만으로는 굉장히 좀 결점이 많다. 일본 노선이 돼야지만은 이 동부가 이 공항의 연계가 제대로 확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중국 노선뿐인 청주공항이 일본 노선을 추가하며 명실상부 국제공항으로 자리 잡아갈지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